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지방자치단체들, 내년 예산 운용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방에 할당되는 교부세가 내년부터 크게 줄고 여기에 취득세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세수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2조 원가량의 지방 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줄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162억 원, 전남은 274억 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손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 전체 지방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연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 소비 세율을 올리고 예비비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뿐입니다. 예비비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세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그게 대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써야 할 돈이 많은 만큼 예산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